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조재진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운동은 허리 통증을 완화하고 허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허리 튼튼 333 운동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과 같이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허리 한번 안 아파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 입주민들처럼 시니어분들은 사생활 살아가면서 허리 통증 또 허리 질환 여러 가지를 갖고 계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 주변에 있는 유연함 그리고 근력을 항상 일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허리 유연함 그리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 세 가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은 누워서 허리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허리의 유연함을 늘려줄 수 있는 동작이고요. 또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허리에 압박을 많이 받는데 그 압박감을 풀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자,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주시고요. 운동하고자 하는 다리를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시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무릎이 몸보다 바깥쪽으로 벌어지면서 다리가 당겨지면 안 됩니다. 항상 무릎은 몸쪽으로 모아주면서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리 뒤쪽을 잡고 당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 엉덩이와 허리 부분이 좀 당겨지는 것을 느끼면서 충분히 당겼다가 천천히 풀어줍니다. 자,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실시하면 되는데요. 자, 다섯 번씩 번갈아 가면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가슴 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자, 호흡은 천천히 내쉬고 다시 돌아갔다가 자, 다시 둘 당겨주고 돌아갔다가 자 다시 당겨주시면서 셋 자 이때 호흡을 참으시면 안 되고요 하고 숨을 내쉬고 다시 돌아갔다가 자 넷 하면서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자 숨 쉬고 돌아갔다가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자 숨 쉬면서 후 당겨주었다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릎 쪽을 잡아주시고 부드럽게 몸 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갔다가 자, 둘, 자, 후 하면서 호흡을 하면서 당겨주세요. 자, 다시 돌아갔다가 자, 셋, 자, 이때 절대로 숨을 참으시면 안 됩니다. 후, 자, 소리가 날 정도로 숨을 내쉬고 다시 돌아갔다가 자, 다시 넷 숨 쉬시고요. 자, 돌아갔다가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다섯 하면서 숨 쉬고 자, 돌아가면서 원래 시작 자세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동작 진행해 보겠습니다. 역시 두 번째 동작도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구부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양쪽 손은 옆에 가지런히 놔주시고 엉덩이랑 허리를 드는 동작을 진행할 겁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은 엉덩이랑 허리를 들 때 다리가 벌어지면 안 됩니다. 다리가 좁아져도 안 되고요.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이때 자신의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억지로 높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들었다가 내려놓는 겁니다. 자,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릎은 벌어지지 않게 일정한 거리 유지하면서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주는 겁니다. 역시나 호흡은 참지 말고 부드럽게 계속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다섯 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자, 부드럽게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 자, 다시 둘. 자, 무릎과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다리 힘주고 자, 천천히 내려가시고요. 자, 다시 셋. 자, 허리를 충분히 들어주고 자, 숨 쉬면서 자, 다시 넷. 자, 후 하고 숨을 내쉬시고요. 자, 내려갔다가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자, 다섯. 자, 후 숨 쉬면서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을 하면 이제 허리의 근력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해줄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위로 올려주는 동작입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항상 무릎을 일자로 펴주셔야 됩니다. 다리를 들 때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들면 소용이 없고요.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은 항상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리가 이렇게 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릎을 쭉 펴고 다리를 이 정도만 올려주세요. 너무 높이 올리실 필요도 없고요. 이 정도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줍니다. 다음에 번갈아 가면서 오른쪽을 한번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되시면 됩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다섯 번씩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하나. 자, 이 정도만 들어주세요. 자, 숨 쉬면서 천천히 내리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자, 들고 자,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허리가 들리지 않게 또 천천히 내리고요. 이번에 왼쪽. 둘. 자, 숨 쉬면서 후, 숨 쉬세요. 자, 천천히 내리고 자, 이번엔 다시 오른쪽. 자, 이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다리에 힘 들어가는 거 느끼고 아랫배 힘 주시고요. 자, 내린 다음에 다시 왼쪽. 셋. 자, 들었다가 아랫배에 힘 주고 천천히 내리시고요. 자, 이번엔 다시 오른쪽. 살짝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시고요. 자, 다시 왼쪽. 넷. 자, 숨 쉬세요. 숨 참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또 천천히 내리고요. 이번엔 다시 오른쪽. 부드럽게 들고 천천히 내리고 자, 마지막 한 번씩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부드럽게 들어서 숨 쉬고 후,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허리 들리지 않게 아랫배 힘주고 부드럽게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세 가지 운동을 하나씩 좀 진행을 해보셨는데요. 각각 허리의 유연성과 그리고 근력, 그 다음에 배의 힘까지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시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허리 통증도 점점 완화가 될 수가 있고 허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어서 더 많은 곳을 다니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리치료사 조재진이었습니다.